오늘은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벌꿀 고구마로 간단하고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고구마 껍질을 벗겨주고 먹기 좋게 채 썰어줍니다. 다음은 계란 두 개를 풀어서 준비해주세요. 이제 팬에 기름을 둘러서 고구마와 소금 두 꼬집 정도 넣어 익혀줍니다. 불의 세기에 따라 익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니 약불에서 중불로 서서히 익혀주세요. 그리고 저는 양파와 베이컨을 넣은 것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고구마가 익었다면 계란물을 골고루 부어주세요. 불은 약하게 하고 뚜껑을 덮어서 1에서 2분 정도 익혀줍니다.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반을 접어주세요. 앞뒤로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잘 익혀주면 완성입니다. 고구마의 달달한 맛과 치즈의 쫀득하고 짭짜름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베이컨과 양파를 넣은 버전은 좀 더 피자 느낌이 나고 케첩을 발라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집에 고구마가 있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괜찮고 좋아요는 꼭 부탁해요. 감사합니다.